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박열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한 20년 전쯤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많은 책들을 보는 과정에서 박열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다.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박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열은 유독 아나키즘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타시모 아나키스토데스. 독립운동만을 위한 민족주의보다는 범세계적인 민중의 평등성, 권력과 폭력에 대한 부당성, 그런 것들의 사상과 이념을 토대를 가지고 투쟁을 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이제 흑도에 시작이 돼서 불령사라는 조직을 가지고 천황을 혹은 황태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지 않고 불정사 조직들이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영화 속에 보이죠. 1923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 나서 일본 동경 자체가 다 폭삭 무너진 거죠. 그런 와중에 일본 내각에서는 이 폭동의 기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자료와 고증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돌을 탔다.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 라는 유언비어를 동경 전역에다가 쫙 펼쳐가지고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사형까지 몰고 가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일본의 대법정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무리 영화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의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적인 픽션이 아니고 신문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라. 일본 아세히 신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실려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서 또 아세히 신문뿐이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다른 신문들까지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고증을 한 거예요. 신주쿠 양산박이라는 단체 자체가 김수진 씨라는 분이 만든 연극 극단인데 그분 자체가 아나키스트예요. 일본인 배우들이 외무 대신, 내무 대신, 법무 대신, 경시 총감, 총리 이런 역할들을 다 해준 거예요. 식민지 제국 시대에 일본 정부의 수뇌부인 내각 장면을 보면 참 드문 일이죠. 한국 영화에서 처음이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 감독님과 작업을 했었던 배우들은 또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기를 바라고 스태프들이 왜 이렇게 감독님을 좋아할까. 저는 이번에 정말 여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연기이고 캐릭터인데 감독님이 계셨기에 제가 힘듦과 두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박열이라는 인물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독님께서 저희 젊은 배우분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누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영화 만드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셔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나눌 수 있었고 질문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박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사는 내가 그 시대의 박열만큼 세상을 정면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되묻게 해주는